하지만 여기 걷는 게 고통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관절염이 좀 심해갖고 다리가 아파서 걷는 게 불편해요. 걸음걸이마저 이상해졌을 정도로 심각해진 무릎 관절 상태. 가벼운 산책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 좀 앉아야 되겠다. 아우 다리야. 평범하게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미경 씨. 나도 아직 젊은데 무릎이 안 좋아가 왜 이렇게 못 걸을까. 잘 걷는 사람들 보면 부럽고 그래요. 이제 겨우 50대 초반의 나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힘겨웠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자동으로 소파와 한몸이 된다는 그녀. 그런데 막대기 하나 들고서 이건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무릎을 굽혔다가 하기가 힘들어갖고 효자손으로 리모컨이나 물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릎이 불편하니 청소 하나도 쉽지가 않습니다. 걸레 달린 슬리퍼를 신고 바닥을 닦는 미경 씨. 닦기가 굽혀갖고 하기 힘들어갖고 다리가 아프다고 또 청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석구석 닦기가 힘들어서 먼지가 쌓이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 그런데 미경 씨는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무릎이 망가진 걸까요? 임신하면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임신만 하면 한 28kg 이렇게 찌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릎에 하고 이렇게 몸에 무리가 갔었고 그리고 제가 또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또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바닥에 앉았다 섰다 아이들 안아주고 이제 이러면서 무릎에도 무리가 더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40대 초반부터 무릎이 뻣뻣해 넘어지기도 했고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데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결국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60, 70대에서 걸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40대 중반인데 관절염이 걸려갖고 되게 많이 힘들고 되게 괴로웠어요.